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상담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액션 피규어 시리즈 파이널 폼 라이드 11번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입니다. 파이널 폼 라이드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제품이네요. 충격적인 외형으로 인기가 없을 것을 우려했는지 국내에는 미발매된 제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박스가 없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했습니다. 제품 구성은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피규어 받침대, 라이드부커 겉모드, 라이드부커 소드모드, 그리고 허리에 장착된 북모드까지. 카드와 피규어를 제외하면 일반 파이널 폼 라이드 0번,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와 동일한 무기 구성입니다. 9개의 가면라이더 카드로 장식된 흉부와 새롭게 조형된 K터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에는 도색이 조금 까져 있고요. 팔과 다리는 디케이드에서 색상만 달라졌습니다. 파이널 폼 라이드 0번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머리와 상체, 벨트 디자인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 가동이 자유롭고 다른 제품들과 같이 손가락 가동도 가능해서 소드모드, 겉모드의 라이드 부커를 장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폼 라이드 시리즈의 마지막 넘버로 발매된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00번 디케이드부터 11번 컴플리트 폼까지 헤이세이 라이더 1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다양한 장난감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